오늘 작업은요, 밍크를 작업할 건데요. 여기 이제 어깨는 그대로 가고요. 소매 팔통, 소매 기장, 부리 카우스, 카우스도 좀 줄여야 되는데 너무 커서 그래서 입고서 이렇게 작업했고요. 품이 좀 너무 커서 품은 5cm, 5cm에서 쭉 나가면서 밑에는 그대로 갈 겁니다. 후레아 쪽으로. 쫙 퍼지게 해달라 그러세요. 그대로 쭉 퍼지게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의 그 사진을 주 목적으로 찍는 것은 이 카라를 이렇게 한 2.5cm에서 3cm 정도 쳐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목에 얼굴에 화장이 자꾸 묻어가지고 더러워져요. 그래서 카라를 이렇게 줄여달래요. 이렇게 해서 하고 안에다가 밍크 쪼가리를 넣든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분이 하고 스팀을 줘가지고 반대로 빗어서 털을 다 살려내겠습니다. 이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털이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카라도 이렇게 보면은 스트리밍도 보면은 완전히 죽어가지고 넣는지 안 넣는지도 모르고 사가가지고 스트리밍 이쪽에 넣을 거고요. 이것이 지금 손님이 직접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크잖아요. 키도 큰데 기장은 그대로 해달래요. 그리고 기장은 그대로 하고 소매장 품 여기만 할 겁니다. 내리 줄이고. 그럼 이걸 리폼을 하려면은 전 좀 먼저 뜯어내야 되겠죠. 뜯어내야 되면 어디를 이제 품은 2인치를 줄이니까 품을 여기를 뜯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뜯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매는 여기를 지금 카우스를 작업을 해야 되니까 뜯어야 되겠죠. 그러면. 소매도 뜯고 여기도 뜯고 해서 싹 뜯는 겁니다. 이렇게 기장은 줄이지 않기 때문에 기장은 뜯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쭉 뜯으면서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기장은 줄이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저 소매 통을 줄여야 되니까 이 통을 줄여야 되잖아요. 너무 넓어서 이 카우스도 줄일 거예요. 한 5인치 정도 나오게. 그럼 이 샤름이 빼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먼저 잘라내야 됩니다. 이제 잘라내고 그러나서 여기서 이제 재단을 하면서 같이 이 샤름을 빼서 기장도 줄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소매 기장을 줄일 때는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잡고 쭉 자르면 돼요. 그래서 칼로 하면은 하기가 더 사납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이거 이제 청소기로 빨아보면 됩니다. 지금 소매를 가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잘랐습니다. 네, 소매 카우스를 잘라냈어요. 이렇게 일반 수선집에서는 수선집에서는 전문 기계가 없기 때문에 청소기를 싹 빨아주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 넓잖아요, 지금 이건. 그래서 이거 굉장히 넓은데 이것을 이제 소매를 치면서 이렇게 쳐낼 겁니다. 어디에 맞춰서. 이것은 한 1인치 정도 줄일 거니까요. 나중에. 지금 이게 몇 인치 나갑니까, 지금? 그러면은 5인치 반이죠? 5인치 반이면 4인치 3에서 3 정도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이놈이 맞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인 샤링을 싹 빼버리면 그러니까 한 반쯤에서 4인치 정도 빼내겠습니다. 샤링. 이제 와키 쪽을, 이제 우란을 먼저 뜯었어요. 근데 이제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여기를 한 2인치 정도 줄여야 되니까요. 뜯어졌나요? 이쪽에서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기장은 그대로 가고 샤링도 그대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덧붙여서 우라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후레쉬라 그래요. 오픈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여기를 좀 시접 처리를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싹 뜯어내면 좋은데 뜯지 말고 잘라가지고 워크를 치든지 해서 좀 깨끗하게 나와야 나중에 손님이 벌려봤을 때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이거 지저분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한번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밑에가 샤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 선하고 이렇게 자르면은 조금 앞으로 몰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틀어 가지고 한 칸 정도 틀어서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쪽에도 마찬가지죠. 잘라떼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품을 한 2인치를 줄여야 되니까요. 이 선에서 이만큼 이렇게 품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까지는 줄이지 않겠습니다. 이를 번거롭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샤링으로, 아니 이제 샤링이 아니라 후랴를 완전 후랴로 주기 위해서 여기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만 잘라내겠습니다. 그러면 일하기도 쉽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칼로 밀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은 너무 지금 덩치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잘라내고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도 이제 쳐내야 되겠죠? 이쪽 치고 먼저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은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히다판에서 일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칼로 밀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이렇게 쭉 밀면 됩니다. 밑에서 당겨도 되고요. 밀어도 되고요. 이만큼 줄이, 이거 완성선이에요, 지금. 근데 가위질 해보면 안 됩니다. 가위질 해보면 털이 다 잘라져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박아놨을 때 표시가 납니다, 이거.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위에 사리로 지금 조금 좀 풀어졌죠. 될 수 있으면 가위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여기는 칼로 하되 턱이 계속 져서 잘 안 나가거든요. 다리 잘 안 나가는데 소매 아래쪽에는 가위로 잘라도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털이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모르게끔 살짝 이제 박아야 되잖아요. 먼진 나니까 우선 이제 잘라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품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저쪽에도 이만큼 줄어들 거거든요. 한 3인치 정도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1인치 반씩. 1인치 반, 이렇게 3인치로 잘라내면 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의 샤링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잘라낼 거니까, 1인치 반씩. 3인치. 여기서 일직선을 끄어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직선으로 가위로 쭉 밀어도 됩니다. 여기서 이건 제가 가위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밀면서 안 밀어지면 약간 힘을 주면 끝만 싹 잘립니다. 밀다가 힘을 균등하게 줘야지 잘못 좀 옆으로 착 잘려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목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거의 뭐 재단을 다 끝난 것 같아요. 한쪽 재단은. 그죠? 한쪽 재단 끝났으면 이제 오라도 조금 더 맞춰서 잘라야지. 그러면 이제 위쪽에, 반대쪽에. 여기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털이 약간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소매도 잘라내고 품도 5cm, 저쪽 5cm, 이쪽 5cm, 10cm 줄어들었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박을 건데요. 박고 소매 카우스 달 거거든요. 근데 지금 LE를 줄이려면은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 움직이기가 사납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쪽을 완성해 놓고 나서 LE를 뜯어 가지고
LED를 차이나 카라로 바꾸겠습니다. 먼저 바뀌기 전에 이것을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약해요. 봉조기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테이프를 쳐가지고 봉조기로 박든지 미싱으로 박든지. 여기는 미싱으로 박아놓으면 좀 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조기 여기까지는 테이프를 쳐가지고 봉조기로 박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는 미싱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싱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테이프를 먼저 쳐줘야 되겠죠. 쳐주어서 쳐주고 나서 여기를 완성해 놓고 카우스까지 달고 나서 하겠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좀 받기 전에 우라를 우라 남는 양을 몸판에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고 나서 테이프를 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우라를 잘라내려고 하니까 우라가 자를 게 없습니다. 몸판하고 이렇게 봤을 때 몸판하고 보면은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몸판하고 거의 똑같아요. 몸판보다 더 적은 데도 있습니다. 요 밑에 쪽은 더 적어요. 이게 후레쉬를 시켜놔서 안에서 오라는 점 적어도 괜찮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적게 있는 모양이에요. 만들 때에. 그래서 오라는 쳐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판을 보면 이렇게 좀 쳐낼 게 없잖아요. 뒷판을 한번 봐볼게요. 뒷판은 좀 더 큰 것 같아요. 뒷판도 거의, 이거 완성해서 맞춰가지고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완성해가지고 해서 맞춰서 핀발 해가지고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가서 테이프를 먼저 쳐가지고 여기 박아야죠. 테이프를 먼저 치겠습니다. 미싱에서 암홀테이프 칠 때는 암홀테이프를 치는 것도 좋은데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암홀테이프 쳐놓으면 너무 넓어서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얇은 테이프 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카우스가 너무 넓어서 이걸 지금 잘라냈고요. 여기서 1인치 잘라냈고 양쪽으로 2인치죠 2인치 잘라냈고 여기는 통을 한 2인치 반씩 잘라내갖고 여기서 10인치로 맞췄습니다. 샤링은 카우스에 이렇게 해서 10인치로 맞춰가지고요 이걸 대고 카우스도 10인치에 맞춰놨으니까 이 카우스에 맞춰서 이걸 달면 되겠죠. 달아가지고 악기 박으면서 한 번에 박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여놔야 박기가 좋아요. 이것은 굳이 봉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트 잡듯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다트 잡듯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오버 처리하겠습니다. 우라가 후레쉬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밑에 치 크잖아요. 이럴 때는 반대로 박은 겁니다, 반대로. 이거 할 때 5단에다 놓고 박아야 됩니다. 한 번에 잡기 힘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핀을 이렇게 꽂습니다. 핀 위로는 지나가도 됩니다, 미신. 넓어야 돼. 여기서는 최대한 털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털이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털을 반대로 한번 꺾어줍니다. 지금요, 박아가지고, 오버로클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로만 이렇게 한번 달아준 거예요. 스팀을 주지 않고. 그래서 우라가 지금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라는 그냥 받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화면에서 차이나로 좀 LED 줄였어도 여기다 후크를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달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달아서 왼쪽까지 달고 여기다가 이 개싱이랑 이런 솜도 집어넣어서 바늘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여기쯤에서 옷을 잠궜을 때, 세웠을 때 들어가게끔 하고요. 줌에 여기는 지금 휘었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일자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런만 여기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단추를 이걸 뭐 숨놈을 먼저 달고 앞놈은 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위아래 뚫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를 봐서 겨냥해가지고 위 아래 이렇게 하나씩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빼가지고 일단 놓고요. 위에서 위에 거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넣고요. 내일은 맨 마지막에 하는데요. 여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털이 다 닳아져가지고 잘라져 나갈 건데 혹시라도 여기가 이렇게 해서 벌어져 있으면은 조금 들여 박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스팀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1인치씩 잘라내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이 박음선에서 똑같이 1인치만 잘라내야 됩니다. 똑같이 1인치 잘라내야지 이 선에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뜯을 거거든요. 이렇게 싹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1인치만 이걸로 그려요. 이렇게 1인치만 그리고 칼로 잘라낼 겁니다. 칼로 여기를 가위로 잘라버리면은 털이 잘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박은 자국이 나와요. 이 칼로 밀어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대로 밀어도 되겠죠? 반대편도 그려야 되겠죠? 다시 놓고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요. 스팀 주는 거 아닙니다. 스팀 주면 난리 나는 거예요.
반듯이 그려놔야 되겠죠, 이렇게. 일단 칼로 밉니다, 이게. 칼이 잘 들려나 모르겠는데. 왼손은 딱 수평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딱 잡아줘서 늘어나지 않게끔. 잡을 때 나온 대로 돌려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미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당기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나갔죠? 생수를 약하게 해가지고 잘라내면 됩니다. 이쪽에도 잘라야 되겠죠? 일할 때는 이 도로코가 참 좋습니다. 한쪽 날이. 그러면은 여기도 박다 보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먼저 테이프를 쳐가지고 한번 쫙 박아줬다가 한 번에 쫙 박으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어깨가 너무 삭아가지고 날아가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양쪽 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시 박아줬고요. 여기도 겉으로 좀 이렇게 좀 박아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싱을 땀수가 너무, 응? 12땀 박은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찢어봅니다, 이거. 그래서 좀 듬성듬성 박았고요. 지금 보기보다는 굉장히 원단이 지금 약합니다, 지금 삭아가지고. 조금만 억세게 솔질을 한다든가 뭐 하면 이게 나가버려요. 이제 작업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영 다루기가 힘드는데요. 여기다 이제 후크를 하나 달았고요. 후크를 양쪽에 달았죠. 맞춰서 다른 겁니다. 이렇게 후크를 잠글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금 먼저 하기 전에 여기서 떼어낸 것들 있죠. 지금 아까 떼어낸 것들 여기서 다시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손으로 해줘야 돼요.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복잡하죠. 다 집어넣으려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도톰하니 해줘야 되니까 손으로 다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걸 지금 하기가 사나우니까 이것을 미싱해서 이놈에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얇아서 이걸 집어넣는데요. 지금 박음선이 딱 해서 제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가운데로 이렇게 앞쪽으로 약간 오게끔요. 이거 나중에 다 잘라내볼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핀 하나 꽂아주세요. 손바느질 하기 전에. 이걸 지금 잡아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도 여기서 박았으니까 같이 해서 앞쪽으로 약간만 넘어온 듯 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핀으로 꽂아놓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대기 위에까지 다 집어넣었거든요. 제가 딱 나왔으면은 이쯤에서 애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가운데로 오게끔 여기 지금 울죠. 지금 이 울지 않게끔 딱 손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거 미리서 잡아줘야 지금 약간 크죠. 여기가 이건 손으로 다 떠줄 거예요. 안에서 밖에서 지금 얘기하세요. 자꾸 뒤집어지니까 굵은 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굵은 실로 해서 듬성듬성 박아 왔습니다. 그래서 바늘로 미리서 한번 이거를 움직이지 않게끔 한번 딱 떠줍니다. 그래서 아이롱으로 아이롱 열로만 스팀은 주면 안 되고 열로만 꽉 눌러줬다가 나중에 이쪽에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서 안으로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실로 굵은 실로 박아줬잖아요. 나중에 자리 잡으면 여기까지 뜨고 나면 싹 빼버릴 거예요. 빼고 이 핀도 빼버릴 거거든요. 근데 핀 빼기 전에 우라를 여기다 박아야 되잖아요. 떼야 되는데 뜨기 전에 우선 이것을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은 한번 떴거든요. 미싱으로 안 보이게끔 실로 손으로 해서 떴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여기서부터 우선 제자리를 잡아주게끔 떠주는 겁니다. 이렇게 편한 상태에서 밑에 창 물려야 돼요. 안 물리면 안 됩니다. 바늘이 나오면 안 되겠죠. 예. 물리긴 물리되 바늘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할 때는요 내리 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도매를 해줘야죠. 이 안에서 이렇게 세게 당겨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나와봅니다. 근데 저도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세게 당기지는 않았는데 세게 당기지는 않았고요. 이 선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마무리해가지고 뺄 때는 지금 뺄 때는 길게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해서 여기서 당겨가지고 빼보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다 됐고요. 손으로 다 떠서 핀은 뺐고요. 스팀은 주지 않는 거예요. 스팀 주면 안 됩니다. 옐로만 하는 거예요. 옐로만 이게 원단이 워낙에 사가가지고 스팀 주면은 이게 쫙 꼬라들어옵니다.
이제 한번 싹 다려준 다음에 실을 뺄 겁니다. 한번 박아줬는데도 이게 이렇게 이런 것도 거의 버려지죠. 소매를 뜰라 했더니 소매통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지금 맞추려니까 힘들어서 여기다가 고무줄을 집어넣습니다. 기장을 맞춰가지고 고무줄을 여놓으니까 일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딱 해가지고 여기다 맞춰서 뜨기만 하면 됩니다. 시접에다가 우라에다가 떠주기만 하면은 간단히. 여기까지 마무리 싹 끝났습니다. 지금 다 해가지고요. 패드도 어깨도 잡아줬고요. 여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고무줄을 우라에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깨끗하고 일하기 좋고. 이게 접어갖고 넣으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움직여 쌓고. 그래서 양쪽에 다 했고요. 지금 밑에 쿠사리 다 맸고요. 이걸 쿠사리라 그래요, 쿠사리. 일본말로. 쿠사리 다 맸고요. 이제, 다릴 필요도 있나요? 아이롱으로 한번 스팀, 열로만 한번 싹 다려주고요. 밖에 나가가지고, 다려가지고, 솔짓 해가지고 와서 스팀만 주겠습니다. 네. 지금 작업이 다 끝났고요. 지금 LED도 천에서 이렇게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다 하나 더 달았고요. 여기다가 스트리밍을 넣습니다. 이렇게 땡길 수 있게끔 땡겨서 이렇게 날씬하게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풀어서 더 느슨하게 해서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품목을 줄이고 소매 기장 줄이고 소매 기장 줄였죠. 카우스 폭도 줄이고요. 너무 커서.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사모님이 후레아를 너무 좋아하셔서 기장도 길고 후레아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털도 싹 털어냈고요. 기장이 길으니까 옷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무거운데도 이 고치신 분이 그게 좋다 그래서 그 기장 안 자르고 그대로 해서 좋다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할 건 다 했죠. 근데 안을 뒤집어 보니까 너무 이게 건강한 데는 건강하고 안 좋은 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작업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에 이런 작업을 맡아가지고 하신다면은 조심해서 살살 다뤄야 됩니다. 이놈에 훅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힘을 조금 주면은 팍 나가봅니다. 그리고 아이롱 할 때는 절대 스팀을 주면 안 됩니다. 스팀을 주지 말고 아이롱 열로만 열을 약하게 해가지고 이 스팀 아이롱은 열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만 열을 줬거든요. 근데 스팀을 줘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 이렇게 쓸 때 여기다 스팀을 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스팀을 줘서 쫙 빗어주면은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럼 죽었던 털들이 싹 살아납니다. 제가 밖에서 반대로 빗어가지고 다시 빗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밍크의
주 포인트는 L이 카메라를 차이나로 1인치만 잘라냈다는 것. 그 방법만을 제가 주 요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음 영상은 어떤 걸 해야 될지 조금 제가 지금 청바지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더 나는 대로 작업하면서 해보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